네, 추석 연휴 기간 문을 닫는 병원이 많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관 3천 곳만 문을 연다고 하니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면 미리 지도앱이나 전화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네,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은 전국 409곳 가운데 건국대 충주병원과 명주병원 두 곳을 뺀 407곳이 24시간 운영됩니다. 정부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통해 의료기관별 사정에 적합하게 환자를 분산하도록 원활한 이송 전원 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서울 은평 성모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진료 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다만 복지부는 증상이 가벼울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응급의료 인력 부족으로 진료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경증 환자가 권역이나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최대 9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더 내야 합니다. 비응급 환자들은 응급의료 포털이나 지도 앱을 이용해 근처의 문연 병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앱에서 명절 진료, 의료 진료 탭을 클릭하면 운영 중인 병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8천 곳 정도로 연휴 첫날인 어제는 27,766곳이 운영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3천여 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00곳만 운영이 되고요.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만 문을 연다는 점 미리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만약 포털 사이트 검색 등이 어렵다면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나 응급전화번호 119로 전화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